투톨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자, 여기 꼬마 손님이 있습니다. 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을 춘천의 트롯 꿈나무 이름 김민준입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준이가 저한테 지금 색소폰을 지금 4개월째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요놈이 음악성이 되게 좋아요. 피아노도 하고 있고 또 색소폰 지금 4개월째 자랑하고 있고 악보도 아주 잘 보고. 그래서 오늘은 색소폰 연습을 지금 색소폰 밴딩하고 비브라토까지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연습을 딱 끝내놓고 제가 이제 트럼펫을 한번 줘봤어요. 지금 한 번도 안 불어봤습니다. 지금 악기를 처음 들고 악기 잡는 것만 가르쳐줬어요. 자, 한번 소리 한번 내보세요. 아무 소리나. 엉꼬 스톱. 자, 얘는 색소폰은 리드가 떨었죠. 얘는 뭐가 떨어야 돼? 요 입술이 떠는 거야. 그렇지? 여기 뭐 묻었을 때 해듯이. 그렇지? 오케이, 쫙 들고. 잠깐. 지금 민준이가 트럼펫을 처음 했는데 지금 첫 소리가 도가 났어요. 도. 우리 회원님들 돈 내기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다시 한번 돈 내보세요. 날까요? 굿. 다시. 이거는 뭐야, 그러면? 솔. 아이, 귀도 좋습니다. 다시 도 내봐. 야, 너 섹스만 안 해도 되겠는데? 이거 할까, 이거? 노래도 이제 차차 듣기로 할 겁니다. 어제도 트리비에 출연해서 제목이 뭐야? 화요일은 밤이 좋아요. 화요일은 밤이 좋아. 우리 붐하고 장민호가 진행하는 거기서 춘천 대표로 동생하고 도연이하고 가서 노래하고 가수들하고 즐겁게 놀다가 왔어요. 아주 대단한 꿈나무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혀를 어떻게 해라도 안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제 색소폰을 불었던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바람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데 얘는 뭐야? 땅 해봐. 땅, 땅. 땅. 그래서 혀가 이 윗니 뒤에 딱 붙었다가 땅 하는 거야. 해봐. 땅. 바람이 나가면 안 되고. 어휴. 자, 이렇습니다. 잠깐. 지금 민준이는 트럼펫을 처음 접하지만, 자, 여기 보면은 입술이 되게 또 얇아요. 그리고 힘을 안 줬는데도 고음이 났죠. 그것은 뭘까요? 여기 입 작게 해봐. 해봐. 자, 다시 저 앞에 보고. 뭐 가르쳐 준 것도 없거든요. 얘 자체가 입술 구멍이 어떻게 해요? 나가는 바람이. 붙어 있죠. 붙어 있는 상태에서 센 바람이 나가기 때문에 높은 소리가 나는 거야. 그 바람을 낮춰서 살살 해봐. 후. 그렇죠. 얘는 자꾸 지금 더 얘도 우리 민준이도 자체적으로 힘을 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트럼펫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다가 벌써 여기 소리가 나가는 구멍이 여기서 바람이 터져야 되는데 내가 그 소리 어때? 죽어 있지?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내 바람으로 입술을 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떨려야 소리가 딱 만나는 거고 이러면 소리가 안 나는 거야. 해봐. 더 세게. 그렇지. 이게 끌고 가야 돼. 그렇지. 그렇게 내고. 좋아, 괜찮아. 아이고. 지금 정확한 소리가 났어요. 근데 세번 거쳤어. 한 방에 딱 내야 돼. 딱.
앵커! 뭐지? 다시! 앵커! 다시! 아이, 트럼펫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 굿이야. 이거, 이 트럼펫 하는 사람들이 요 소리 내려면 한 달 걸린다? 진짜. 천재야, 너. 진짜 이 천재성을 갖고 있어요. 다시 내야 돼. 근데 이게 계속 나면은 천재인데, 어떻게 되죠? 가면 갈수록 안 나. 내보세요. 다시 또. 다시. 그렇지. 잘 기억을 해야 돼. 오케이. 다시. 자, 힘을 빼고 이번에 솔 빼봐. 더 힘 빼봐. 더. 더 빼, 더. 그렇지. 어우, 우리 지금 색소폰으로 밴딩해서 드롭을 했거든요. 근데 솔에서 지금 도까지. 그냥 한 방에 내려봐. 또, 아, 이거 힘든 건데. 바람 내지 말고. 지금 이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처음 하지만 이 민진이 자체도 힘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소리 내기가 지금 우에 도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다시 도 해봐. 난 항상 바람이 생기죠. 그렇지. 다시 따. 그래서 요게 뭐냐면은 요게 혀떼기야. 딱 붙였다가 혀를, 그치? 땅! 하는 거야. 땅! 해봐. 땅! 그치? 투 하지 마요, 그냥. 땅! 이 바람으로. 땅! 해봐. 땅! 이 방아쇠란 말이야. 혀가 방아쇠라서, 땅! 혀가 이 뒤에 붙었다가, 땅! 다시, 땅! 도 해봐. 너 아주 세게 해봐. 더 세게 해봐. 더 빨리 보내봐. 어, 미가 났어요. 그럼 더 빨리 보내봐. 바람을. 야, 도네. 다시. 어우, 완벽한 도예요. 완벽한 도. 다시. 이제 힘 빼고 솔. 어, 좋아. 도. 더 빼야 돼. 도. 얘 지금 도레미파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이거 처음 불고 도솔도를 낸 거야. 그러면 도솔도 이렇게 해봐. 따. 더 벌려 얘를. 도만 내봐, 이 도만. 도. 더 살살 부려야 되겠지, 그치? 지금 민진이가 소울을 부는 여기가 확 붙어 있어가지고 이 악기를 살짝 대니까 도가 나고 있습니다. 도. 그렇지. 살살. 여긴 얘는 뭐야? 얘는 따 해면 안 돼. 다. 나보다 낫다, 야. 도만 내면 돼. 오늘 도만 내면 너 성공이야. 도. 낮은 도. 소리고. 그렇지. 자, 지금 여기 잡는 것도 봐. 이거 아니야. 얘는 얼른 들어가야 돼. 여기로. 이렇게. 딱 잡고 멋있게. 딱. 딱, 솔.
톤이 도예요, 그죠? 더 살살 힘 빼고 솔. 오. 오케이. 이걸 도만. 도만 내면 넌 땡. 아, 솔이야. 얘만 독립적으로. 자, 뛰었다가, 이거 뛰었다가 내야 진짜야. 도. 어, 잘해요. 다시 도. 아야. 소리잖아. 도, 도. 그냥. 아. 트럼펫이요. 색소폰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넌 이거 오늘 처음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근데 색소폰 너 처음 해서 이렇게 잘 났어? 아니. 안 났잖아. 얘는 지금 도, 솔, 도. 자, 트럼펫은 봐. 아무것도 안 움직였지? 네. 안 움직여도 이렇게 일곱 개의 소리가 나는 거야. 들고 고개 들고 빠. 이거 막 움직여봐, 이렇게 막 움직여봐. 오케이, 오케이. 자, 우리 민준이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에 할 때는 학교 종이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죠? 약속합니다. 약속합니다. 응.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해줘, 빠이빠이.